계속해서 즐겁게 진행해 봅니다. 이번에는 아 진짜 트로트계의 섹시퀸이 될 그녀예요. 굉장히 이쁘고 섹시하고 또 노래까지도 너무 잘하는 이름도 너무 예쁜 트로트 요정을 소개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2분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가수 한가빈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가빈 가빈 한가빈. 안녕하세요,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걱정하며 살지 말자. 한가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실만한 곡 준비했어요. 김학래 선배님의 내가라는 곡을 제가 리메이크해서 앨범에 실었거든요. 내가 한가빈의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네 곁에
한가빈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가빈 양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그냥 깜찍한 무대였어요. 신나고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자, 소아백혈 혈액암은요, 많은 분들이 불치병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 병은 난치병입니다.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요, 7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우리 쉬지 않고 돕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우리 환우 친구들 힘 많이 내라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린 또 달려가야겠죠? 달려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형님이 제대로 달리실 것 같습니다. 불러드려요. 대한민국 가요계에 또 살아있는 증인이세요, 진짜. 하지만 저보다 젊습니다. 얼굴이 팽팽한 그 남자. 일준 박일준. 박일준 씨의 무대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치면 한 박자 쉬고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술 한잔 채우고 세 박자 마주시고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고생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후회 한눈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지난 것은 저 구름에 실려보내고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자 일하다 한 박자 쉬고 사랑에 두 박자 쉬고 술 한잔 비우고 세 박자 마주시고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고생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후회 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지난 것은 저 구름에 실려보내고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자 일하다 한 박자 쉬고 사랑에 두 박자 쉬고 술 한잔 비우고 세 박자 마주시고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세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한 박자 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이렇게 와도 전혀 매년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희망 콘서트 2017년뿐만이 아니고 2070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박수 속에서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소리에서 기부를 합니다. 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용없어 속이고 속는 세상 말도 더 안 돼 누구는 버스 타고 누구는 택시 타고 무슨 예나 우리만 숨을 쉴까 목소리 큰 사람 차단났다 우기는구나 근데 잠깐만 저는 앵콜은 안 받아요 받아본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그러나 서비스는 있어요 신경쓰지 마시고 저기 내가 네 곡을 해야 된다며 어?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기 저 잠깐 저기 제가요 이 노래는 잘 오랜만이다. 그 제가 이 노래는 잘 안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또 보기가 좋고 또 건강하시게 보여서 저 역시도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진아라는 노래 아시죠? 예.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노래를 제가 힘들어서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여기 김중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꼭 곡을 부르래네. 8번 트랙에 그래서 리볼버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 진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 나의 친한
산 끝까지 살아본 작은. 아 지금 이 무대를 이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갈 사람은 내가 볼 땐 이 사람밖에 없어. 트로트계의 젊은 피. 이 남자가 해줄 겁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손빈 씨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손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빈입니다. 산채로 잡혀버렸다가 그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빠르게 알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나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나 걸렸네. 얼씨 잡혀버렸다가 그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빠져나간 마음은 죄 없었다. 어디야 이어 자금으로 그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나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나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이번 노래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또 많이 사랑해주신 맞아요 그겁니다. 그대를 칭칭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예쁜 나의 님이여 당신을 사랑해요.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하늘이 우릴 우르는 날
가지. 그저 그렇게 머물러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꽃보다 예쁜 나의 이름이여, 당신을 사랑해요.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나는 이대를 사랑해요. 하늘이 우릴 부를 날까지 그저 그렇게 머물러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어제처럼만 오늘처럼만 우리 사랑을 칭칭 감아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희망 콘서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가수는 흉내도 못 내겠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 김국환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국환 사랑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녀가 너를 못 잊어 천리길을 물어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구나.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숙향아 돌아와다오. 숙녀가 너를 찾았어 천리길을 물어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나기만 무섭게 내리네. 아무리 내 잘못이 이렇게 떠날 수 있나.
하던 그 시절 생각한다면 숙향아 돌아와다오.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숙향아 돌아왔다오. 희망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도 음성 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와주신 게 도와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뜨리는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노래 음악 주십시오. 자, 달래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이 눈알 수 있겠니. 날마다 그리고 흘리던 눈이 강인해도 미련한 사람아 마음을 새도 서로 울고 간다. 달래가 대단해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이 늘 알 수 있겠네.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강이 돼도 미련한 사람아 마음을 새도 서로 머물고 간다. 달래가 대단해 불쌍한 날마다 그리 흘린 눈물이 강이 돼도 말 못하네. 미련한 사람아 달래가 대단해 불쌍해. 달래가 대단해 불쌍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 달래강이라는 노래가 충청북도 충주 쪽의 노래인데 우리 마누라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불러주었는데 이 노래가 요즘 떠가 돼. 괜찮아요? 아 진짜 이 사람이 그 제가 꽃순이를 아시아나 발표하고 나서 한 15년 만에 타타타 발표하고 쭉 지나오면서 했습니다만은 저기 솔직히 말씀드려 늙은 막에 한국 히트 되면은 먹고 살았는데 진짜 웃거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야 진짜 낮에 전화 받고 오늘 여기 출연하기 약속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늘 밑에서 앉아 계셨네. 식사들은 하셨어요? 나는 굶었어. 하여튼 건강하시고, 자 세 번째 노래 바람 같은 사람 이어지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